어차피 헬조선에 태어난 거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니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. 아닙니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수능 빵이래가지고 제발 유전자라 그러지 마세요. 이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다고요. 그게 가장 나쁜 말이거든. 유형을 외웠다는 얘기니까 쓰레기 짓한 거야, 쓰레기 짓. 그러니까 그걸 빨리 끊어야 돼요. 그게 악이에요, 악.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.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돼요?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되냐고. 더 이상 이 땅에 수포자라는 천박한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법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의 성적을 진심으로 올리고 싶은 그런 학부모님들만 지원해 주십시오.